자, 이제 마지막은 예,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. 김한석의 말도 안 되는 영어 힌트. 어, 힌트. 아, 영어로. 영어로 드립니다. 영어로. 아, 좋아요. 예. 스테이션 유 캐슬. 캐슬? 캐슬. 유역? 너 성이야? 성. 역 너 성? 영. 영유성인가 보다. 영유성. 자, 하나, 아, 둘, 셋. 아, 영육성 싫어요. 정말. 예,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어 힌트. 말도 안 됩니다. 말도 부끄럽습니다. 안 돼. 예. 아, 글쎄 말씀드렸잖아요. 예. 예. 말도 안 되는 영어 힌트. 있습니다. 또. 여보세요. 맞추셨잖아요. 영육성. 예, 예, 예. 거의 경찰서죠? 예, 예, 예. 억지로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요. 네,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김학래 씨 부끄럽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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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육성 식도요. 네,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. 영유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에 경계 부위에 관략근이 있어서 위 안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영유성 식도염이라 그러면은 이 관략근의 조임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 위 점막은 위산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떤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. 식도 점막은 이러한 위산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조금만 주의를 안 해가지고 먹고 나서 한 시간 이내에 눕거나 이러면 꼭 이게 나옵니다. 일단은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. 네. 그래서 문제는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재발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일단은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뭐 드시지 않고 주무시는 거. 근데 바로 그게 큰일이에요, 선생님.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안 오는 거. 어떡해.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눕거나 주무시기 3시간 전에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버릇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. 또 이제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는 머리를 높이 해서 이제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신다든가 하는 것들이 역류 증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역류에 의한 식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.